김활란은 일제강점화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공인된 친일 반민족 행위자입니다. 김활란은 야마기 가스란으로 창씨개명을 하고 각종 친일단체 활동과 연설, 기고문을 통해 징병제 참여를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일제 부역행위를 한 인물입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되었던 당시 김준혁 후보의 발언으로 김활란의 친일 반민족 반민주 행위가 다시 한번 조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김활란의 친일 행위가 화두에 오르는 한편 총동창회와 이화학당을 비롯한 일부 동문들이 김활란의 친일 행위를 두둔하거나 없었던 일로 만들려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김활란의 친일 행위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한 학내에서의 운동도 활발히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발제를 통해서 김활란의 친일 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친일 행위를 미화하는 이화학당과 학교 당국의 모습을 비판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활란의 친일 행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활란의 친일 행위는 1936년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김활란은 1936년 조선총독부가 주관한 가정의 개선과 조선인 교화운동의 촉진을 위한 간담회에 참여했으며 1937년 1월 13일 방송선전협의회 부인 강좌에 강사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1월에 조선총독부 학무국이 주관하는 조선부인 문제연구회에 상무이사로 참여했습니다. 중일전쟁이 발발한 이후 김활란은 일본의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부역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일합병 후 일제로부터 자기를 받은 자들의 부인들이 주동이 돼서 전쟁 물자로 바칠 금비녀, 금가락지를 모으기 위해 결성된 여성단체인 애국금차회 발기인으로 참여했습니다. 1938년 6월 당시 조선 YMCA 회장으로 있던 김활란은 비상시국에 있어 기독교 여자 청년들도 내선일체의 깃발 아래로 모여 시국을 재인식하는 동시에 한국신민으로서 앞날을 자기하는 의미에서라며 일본 YMCA 감행을 발표했습니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거부하다가 학교가 폐교를 당하고 구속자, 순교자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한 행동입니다. 심지어 이화여전과 이화보육의 여학생 400여 명을 동원해 이화애국자녀단이라는 친일단체를 결성했고 김활란이 단장으로 활동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김활란은 기독교, 여성운동, 여성교육의 선구자가 아니라 친일행위의 여성과 기독교를 이용한 악질 친일파라는 점입니다. 1941년 8월 김활란은 임전대책협의회에 참여했습니다. 임전대책협의회는 전쟁을 앞두고 각계 인사들이 결성한 전쟁 선전단체입니다. 이후 김활란은 의회에 흥화부국단 준비위원회가 통합된 조선임전부국단에서 활동했습니다. 조선임전부국단은 한국식민을 누구를 막론하고 그 본분에 따라 그 성을 다하여 국군의 진전에 기여할 것,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장차 노동적으로 일제에 끊임없이 봉사할 것을 설립 목적으로 삼았으며 한반도가 물씬 모두 병참기지로서의 진과를 발휘하는 것을 애국이라고 칭했던 대표적인 친일단체입니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김활란은 1942년 1월 조선총독부가 조선임전부국단 산하에 신설한 부인대 지도위원으로 참여하며 여성의 전쟁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일제가 징병제 실시를 발표하자 김활란은 징병제를 맞이하는 조선 여성이 국가를 위해 즐겁게 생명을 바친다는 정신을 가져야 한다며 남편과 아들을 전쟁에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설파했습니다. 1942년 12월 12일 신시대에 이제야 기다리고 기다리던 징병제라는 커다란 감격이 왔다. 진정한 한국 신민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다. 생각하면 얼마나 황송한 일인지 알 수 없다라며 징병제를 감격으로, 한국신민을 영광으로 표현했습니다. 1943년 12월 매일신보에는 아세아 10억 민중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결전이 바야흐로 최고조에 달한 이때 어찌 여성인들 잠자코 구경만 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여성들을 전쟁터로 내몰았습니다. 이외에도 김활란은 1942년 조선교화단체연합회의 전위여성격려대에 참여하고 1944년 국민동원 총진의 이사를 맡았으며 1945년 6월 조선언론보국회 이사와 조선국민의용대 참여위원 등을 맡으며 친일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역사적으로 공인된 사실입니다. 김활란은 각종 친일단체를 발기하고 참여했으며 기고문과 연설을 통해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적으로 부역했습니다. 특히 여성들을 일제에 부역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반여성적인 행보가 두드러집니다. 김활란은 여성의 특질인 사랑, 봉사, 헌신, 모성 등의 덕목을 발휘해서
가정주부로서, 어머니로서 역할을 잘할 것을 주장했는데 이는 여성들이 남편과 아들을 전장으로 기쁘게 보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이 가정의 일이자 사회의 일이기 때문에 중요하며 이것이 여성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 김알란의 여성 철학은 친일 부역행위로 발현되기도 했습니다. 김알란은 여성 운동에 탈을 쓰고 친일 행위를 정당화했습니다. 김알란을 여성 교육과 여성 운동의 선구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김알란이 친일 행위를 했으나 한국의 제1호 여성 박사이자 여성 교육의 선구자라며 공과 과를 나눠봐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며 김알란의 행적을 미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을 뿐입니다. 해방 이후에도 김알란은 민족을 버리고 반민족 반민주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단독정부 수립을 지지하며 이승만 지지를 선언했고 이후 이승만 정권에서 유엔총회 한국대표, 전시내각의 공보처장 등 주요 직책을 맡으며 부역했으며 4.19 혁명 당시 이대학생들의 시위 참가를 막기도 했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자 박정희의 특사가 되어 미국으로 달려가 군사 반란의 정당성 홍보에 앞장섰으며 박정희 정권에서도 대한민국 순회대사, 한국아시아 반공혁명 이사 등을 맡아 부역했습니다. 김알란은 친일파에서 친미파로 둔갑해 미군정과 이승만, 박정희 정권에 부역하다가 생을 마감했습니다. 김알란은 눈을 감을 때까지 친일 반민족 반민주 행위에 대한 반성과 사죄 한마디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화는 김알란의 친일 행위를 눈감지 않았습니다. 김알란은 이화여대 초대총장이라는 명예를 가졌으나 이화여대 학생들에게 김알란은 불명예이자 수치입니다. 민족을 팔아먹고 떳떳하지 못한 생을 살아온 김알란의 친일 반민주 행위를 이화여대의 선배들은 부끄럽게 생각하며 김알란이 먹칠한 이화를 바로 세우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화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김알란의 친일 행위를 인정하고 알리는 것, 학내 김알란 동상을 철거하고 김알란상을 폐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김알란 동상이 건립되었고 1988년 김알란상이 제정되었습니다. 이화여대 학생들은 이를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김알란산 제정을 막기 위해 싸웠으며 김알란 동상을 철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05년 대학가의 친일청산 선언에 이화여대도 함께하며 김알란 동상 철거와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김알란 여성 지도사상 폐지 등을 주장했습니다. 2013년에는 김알란 동상의 철거를 요구하는 포스트잇 붙이기 플래시몹이 진행되었으며 2017년에는 친일행적 알림팻말 세우기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2017년 활동한 이화 친일행적 알림팻말 세우기 프로젝트 기획단은 김알란의 친일행적을 알리고자 하는 이화인들이 모여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이화여대 학생들이 요구해온 동상 철거를 당장 할 수 없다면 친일행적이라도 알려야겠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기획단은 1년간 1,022명의 서명과 모금을 받아 김알란의 친일행적이 담긴 알림팻말을 제작하여 김알란 동상 앞에 세웠습니다. 이화여대 학생들이 힘을 모아 팻말을 세웠기 때문에 의의가 깊은 활동이었고 김알란의 친일행정을 전면화했던 상징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친일파 동상이 수두룩한 대학가에서 친일청산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 재고하게 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화여대 학생들은 이화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왔습니다. 한국 사회에 아직까지도 과제로 남아있는 친일청산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실천으로 옮겼고 그 실천들은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친일행적 알림팻말을 세우는 과정에서 학교 당국과 일부 동문들의 김알란 감싸기의 현장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학교를 지키기 위해 친일은 어쩔 수 없었던 것이다. 박사님께 수업을 직접 들었는데 박사님은 훌륭한 분이다 라는 등의 김알란에 대한 옹호 발언은 익숙하게 듣곤 했습니다. 심지어 당시 학교 총장과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도 김알란에 대한 옹호 발언이 있었고 학교 측은 김알란 동상을 철거할 수 없고 알림팻말을 세우는데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알란에 대한 미화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김알란에 대해 언급한 김준혁 의원을 고소고발한 이화학당의 모습에서 김알란이 이화의 어떤 존재인지 묻게 됩니다. 이화학당은 김준혁 의원이 사실이 아닌 발언을 통해 김알란과 이화여대 구성원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고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여성차별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바탕으로 이화학당뿐만 아니라 전체 여성을 모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에서 공인한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친일 행위에 대해 언급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 주장하는 뻔뻔한 태도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이화여대 구성원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켰다는 주장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화여대 구성원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는 것은 김준혁 의원이 아니라 김한란의 친일행위 그 자체이며 이를 두둔하는 학교 당국의 모습입니다. 이화여대 학생들은 채플을 의무적으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채플을 들어야 졸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채플에서 김한란을 미화하는 발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김한란의 업적을 칭송하고 친일행위는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 당국은 채플을 이용해 김한란의 친일행위를 미화하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학교 당국이 역사를 왜곡하고 김한란을 이토록 지키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화의 학생들까지 동원해 친일행위를 했던 김한란을 이화여대 학생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싸워오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입장과는 동떨어진 채 김한란 미화에만 열을 올리는 이화학당과 학교 당국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이화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이화학당과 학교 당국이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들의 행보로 부끄러워지는 것은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동문들과 재학생들입니다. 김한란의 친일 행적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이화여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뿌리 뽑지 못한 친일 청산의 문제이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화학당과 학교 당국은 잘못된 역사관과 여성주의를 사회에 퍼뜨리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를 뒤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화학당은 동문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